안녕하세요.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 오늘의 스타 배우 진세안입니다. 해볼까요? 나는 친구들이랑 상기승 놀이터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. 여기는 못 찾겠지. 귀신을 보여주면 우리 말을 믿을 거야. 나는 친구들을 부추겼어. 호랑이는 문고리를 슬쩍 잡았지. 이제 난 죽었구나. 죽었어. 고생했습니다. 네,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.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정말 내가 되게 재미있게 녹음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책의 스토리를 읽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연기를 정말 더 잘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더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랜선 이모가 되어서 동화책을 재미있게 녹음을 할 텐데요. 여러분들도 제 목소리 듣고 더 많은 상상력과 더 많은 생각을 키워나가는 꿈나무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모두 화이팅!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스타책방을 검색해주세요. 구독 꾹!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